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부동산을 찾아서 떠나는 여행. 오늘은 검단 신도시를 찾아왔습니다. 이곳은 검단 신도시에 법조타운이 들어설 그러한 지금 공터를 보고 계십니다. 이곳에 법원과 검찰청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법원과 검찰청이 들어오면 이 주변이 몰라보기에 많이 그렇게 바뀌겠지요. 그리고 우측에는 지금 인천 지하철 1호선 현재 계약역까지 돼 있는 것이 이쪽으로 연장하는 그런 연장 공사가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법조타운의 그런 넓은 공터를 보겠습니다. 정말 넓은 곳에 검찰청과 법원이 들어오게 되면 주변에 이제 관련된 그런 사무실들도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 지역에 굉장한 그런 발전된 도시로 변하겠죠. 예, 지금, 네, 그리고 아래쪽에는 지금 자그마한 하천이 있어가지고, 산책로와 자전거 길이 지금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전거도 타고 산책도 하면서 운동을 할수 있는 그런 장소죠. 그리고 저 멀리에 보면 지금 크레인들이 많이 올라가서 건물들이 진짜 많이 지금 건설되고 있습니다. 네, 우측에 보시면 지하철을 공사하고 있는 그런 지하철 공사 장비들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길을 계속 쫓아서 올라가면 바로 사거리가 이제 지하철 금단 신도시의 첫 번째 역이 생길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이쪽에도 지금 공터가 있고요. 네, 지하철 공사를 하는 크레인도 지금 서 있고, 네. 그리고 건너편에는 이미 완성된 큰 빌딩들도 보이네요. 그리고 이쪽에도 지금 빌딩들이 계속 들어서고 있고, 건너편에 이제 아파트들, 이쪽에 파라곤 아파트, 제가 그쪽에서 이제 파라곤 아파트를 봤는데, 파라곤 아파트도 있고, 네, 지금 지하철이 지금 원래 계획대로라면 1년 정도 남았나요? 지금 개통이. 근데 1년 후에 개통이 되면은 참이 지역이 굉장히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발전하는 그런 지역이 될것 같습니다. 이제 1년 후에는 여기 지하철 타고 올수 있겠죠. 늦더라도 1년, 1, 2년 안에는 지하철이 개통이 되면 지하철 타고 이쪽에 올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겠네요. 지금 이 앞에도 지금 공터인데 여기도 H빔이 와 있는 거 보니까 곧 무슨 빌딩 공사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요 사거리가 이제 검단 신도시의 제일 첫 번째 역사기 때문에 이쪽에 가장 많은 지금 건물들이 들어오고 역세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건너편 건물은 멋지게 지금 올라가서 지금 치과와 그다음에 무슨 의원, 한의원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입점을 해 있습니다. 이쪽이 진짜 몰라보게 변할 그런 사거리가 되겠죠. 여기서 이 길로 쭉 가면 이제 유연 사거리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저 건너편은 이제 풍무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사거리에 이제 역사가 생기겠죠. 여기가 그래서 출구가 이제 한네개 정도 출구가 나오면 이쪽에 출구가 나오는 이쪽 방향이 이제 지금 현재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아파트가 이제 현재는 검단 신도시의 대장 아파트라고 해가지고 지금 호우금이라고 흔히들 얘기하죠. 검단 후반서 및 그다음에 검단 우미린 시그니처, 검단 금호 어울림 센트럴, 요세 아파트를 현재 검단 신도시의 대장 아파트로 일컬어지고 있는데, 이 아파트들이 그래도 역에서 가장 가깝기 때문에 현재 가격도 가장 세게 그렇게 주도하고 있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곳이 지금 이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 앞쪽에 보이는 아파트가, 검단 금호 어울림 센트럴입니다. 그래서 검단 금호 어울림 센트럴은 세대수가 1452세대 13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021년도 7월달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99제곱미터에서 111제곱미터까지 있는데 평으로 말하면 30평과 33평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층은 20에서 29층까지 되어 있고 용적률은 207%, 관리비율은 11%로 단지가 굉장히 쾌적한 그러한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분양가가 약 3억 9천 정도 이렇게 분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매 제한이 있어가지고 이게 올 7월 정도에 전매 제한이 그거 풀린다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세는 6억 중반 정도 이렇게 시세가 지금 형성된 걸로 그렇게 지금 제가 부동산에서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단지도 한번 걸어봤는데 굉장히 단지가 쾌적하고 아름답게 그렇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로 이제 조금 더 올라가서 이제 좌측으로 가면 거기는 이제 검단 우미린 시그니처가 있습니다. 검단 우미린 시그니처도 역시 대단지로서 1268세대 13개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도 22층에서 29층까지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2022년 1월에 입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만 2년 차네요. 만 1년이 지나서 이제 2년 차로 접어들은 아주 신규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분양가가 그때 한 4억 2천 정도에 분양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매매가도 역시 이제 6억 중반대 이렇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단지도 그 내부를 한번 단지 산책을 해봤는데 여기도 뭐 굉장히 쾌적합니다. 단지가 대단지고 그리고 굉장히 공원같이 조성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 내 산책하는 것도 굉장히 아주 쾌적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우미린 바로 옆에 가면 검단 호반 서밋이 또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역시 대단지로서 대장 아파트 중에 한 곳인데 여기도 1168세대 그리고 14개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021년도 6월 달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층수는 20에서 27층까지 그렇게 되어 있고 96제곱미터에서 110제곱미터로 평으로 말하면 29평과 33평 그 두 개의 평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용적률은 208%, 관폐율은 15%로 그렇게 이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그 분양가는 3억 한 6천에서 4억 정도 이렇게 분양을 했는데 여기도 역시나 그 현재 매매가는 6억 중반 정도로 그렇게 나와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지금 단지가 검단 신도시의 대장, 그래서 호우금이라고 지금 일컬어지고 있는데 역시 그 지하철 역세권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이쪽을 많이들 다른 지역에서 이제 이쪽에 오시는 분들도 많이 이 아파트를 방문을 하고 선호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아파트 모두 멋진 아파트고 요즘 짓는 아파트들은 뭐 모두 다 단지가 넓고 공원 조성 뭐 이런 거 단지 내 조형물 놀이시설 이런 것이 다 잘 돼 있기 때문에 멋진 아파트들인데 특히 이제 검단 신도시에서 이쪽 방향으로는 또 이 세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 그런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제가 검단 신도시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서 신도시 직접 와가지고 이렇게 거리를 걷고 대장 아파트들을 한번 앞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촬영을 하였습니다. 오늘도 같이 이제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또 멋진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